우리 국민님은 무거운 심어도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유창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치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충리 홍익표가 또 사고를 쳤네요. 이재명이도 맨날 사고를 쳤는데 홍익표도 사고를 쳐요. 또 뭐 계속해서 사고 잘 치는 사람이 조국이가 있잖아요. 문재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좌파들의 그야말로 좀 안 좋은 좌파들의 나쁜 점이 자기가 한 말에 정반대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뭐 조국은 뭐 한두 번 내로남불이 아닌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재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탄핵 국면에서 중대한 범죄자가 검찰 구속 영장에 따라서 구속이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민주국가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영장 실질 심사를 안 받으려고 버티다가 거의 강제로 이제 어거지로 이제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억지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이제 비명계들이 제대로 이 투표를 함으로써 이제 법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런데 하여튼 뭐 여하간 유창훈이가 이제 기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이 사단이 발생한 건데 홍익표도 똑같은 내로남불의 코스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뭘 했죠? 여야 영수회담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홍익표가 여야 영수회담은 독재 정권에서는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과거의 글이 지금 이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표의 과거, 홍익표의 과거 이 SNS 이 글을 한번 여러분께 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로남불의 가장 전형인 조국이가 드디어 또 사고를 치고 있네요. 자, 이제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제 기고만장해지고 있어요. 영장이 기각되니까 마치 내년 총선은 민당에서 다 압승하는구나 착각에 빠지고 있고 이재명이 정치적인 미래가 열리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져서 이 괴담을 퍼뜨리는 수순의 수준으로 이제 돌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국이 말이죠. 네 가지의 문제에 관해서 사안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조국도 이재명한테 딱 등에 올라타가지고 본인 공천도 받아내고, 그 다음에는 이 딸들의 지지도 받아내고, 또 조국이 가지고 있는 조국 고유의 또 팬덤 있잖아요. 요것도 결속시키고, 다목적용으로 이 정부 여당, 그리고 이제 검찰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공천의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요. 자, 이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대적인 그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자, 이재명한테 분당에서 붙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한테 분당에서 붙자라고 한 의도, 여러분들께도 뭐 제가 분석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는데, 이게 다목적 포성의 일환에서 던진 말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그러면 김은혜 홍보수의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은 추측 전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혜 카드를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해외에서 삼성 S23, 갤럭시 23, 이 그 울트라 이 모델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바로 줌 기능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요 동영상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지난 5일날 이 관련 동영상, 그러니까 아주 유명 이 팝 가수인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장을 찾은 팬이 촬영해서 오는 건데요. 자, 지난 5일부터 오늘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달 9월 5일부터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 한 25일간 정도 올렸는데 현재까지요 조회수가 1054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대체 뭔지 이 주요 언론 매체에서 지금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도 좀 가벼운 이 스토리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이 홍익표 민당 의원이 또 어떤 내로남불의 지금 코스를 걷고 있는지, 그 코스에 뭐 이제 완전히 돌입을 했어요. 왜냐? 아니,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이런 얘기가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홍익표가 말이죠. 어제도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서울 광장에 있는데 여기 이 합동분향소를 방문하고 유가족 대표하고 면담을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기자들하고 만나갖고 여야 영수회담, 이재명이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이름도 영수회담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은 갈등,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당 그리고 국회가
이러한 이 심화되고 있는 갈등을 풀어줘야 될것 아니냐. 그러면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건데, 이 대통령 국회 정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이 갈등 해소를 위한 물꼬를 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우리 여당에서는요, 이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냐, 이거 방탄하다는 것밖에 더 되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비판하고 있고, 우리 여당도. 그리고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여야 대표회담이나 똑바로 해. 요렇게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홍익표가 우리 여당의 이러한 자세에 관해서 품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품격을 좀 갖춰라. 그리고 대화가 필요하다면 대화의 형식과 수준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대화 자체를 비틀어갖고 품격 없는 언어로 비하는 거, 이거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품격을 따지기 전에 말의 일관성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지금 이제 홍익표한테 제가 비판하고 싶은 얘기는요, 아니,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말의 일관성, 사고의 일관성이 있어야 이 품격 있는 대화도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홍익표가 과거에 민주당 대변인을 때 내놨던 얘기가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 당시 2019년도인데, 그 당시 이제 2019년이니까 여당이잖아요. 대변인을 있을 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영수회담을 문재인한테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느냐? 영수회담 하자는 거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특히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영수회담 제안을 갖다가 일거지하에 거절을 한바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지금 홍익표가 얘기한 2019년도 대변인 할때 권위주의 시대, 그리고 이제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하던 방식, 그래서 영수회담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자기네가 여당일 때 그렇게 해서 거절하더니 지금 이제 야당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영수회담을 받지 않는다고 지금 비판 일변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된 얘기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권에서는 영수회담, 우선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선 격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해가지고 결국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신분 세탁 회담을 하자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이는 아직도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이 사법기관에 잘못된 시그널도 줄수 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영장 기각이 되니까 무죄 판결 받은 것처럼 이제 괴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려는 여론전 차원에서 이거를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요,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여당 총재 시절에나 어울리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1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를 거부하며 5당 대표 회동으로 대응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딱한 번만 회동한 것이 전부고 5당 대표 회담을 하신 것 아니냐. 요렇게 이철규 사무총장도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언제까지 대통령이 무슨 전제군주냐. 그래서 이 조작수사를 빙결해서 야당 대표를 모욕할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요, 자기네 이재명이가 말도 안 되는 영수회담 제의를 가지고 이 공격용으로 쓰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 기각 상황과 맞물려 갖고 이 영수회담 카드를 만병의 이 통치 약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말이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지금 넘어가서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지금 이렇게 여론전, 가짜뉴스를 가지고, 이 괴담을 가지고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바로 누가 있죠? 바로 이 X딸들이 있어요. 이 X딸들이 이번에 이 법원에 출두할 적에도 이렇게 우산을 들고서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 그야말로 지켜내자.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을 지켜내는 길이다. 또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론 관리에 나선 바 있는데, 이러한 이 X딸들과에 관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게 스스로 빠르자면 결국은 이재명을 잡아먹는 카드가 아니냐. 예, 이 딸들이 저 이런 지금 내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X딸들 때문에 이재명이도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권에서는 말이죠, 지금 정권 심판론이, 지금 여론조사,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좌파 이 매체들, 또이 좌파 성향이 강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KBS가 최근에
한국 리서치한테 조사를 시켜서 보니까 민주당이 36.0에 국민의힘이 33.0, 3% 정도 뒤지고 있는데, 여기서 심판론이 52.0, 그리고 안정론 39.1, 그래서 심판론이 높아요. 그리고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34.8, 민주당 34.3인데, 총선 심판론, 이 심판론이 53.4, 안정론은 38.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에 아직은 조금 힘이 실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권 심판론을 일거에 딱 제압할 수 있는 지금 중요한 아주 이 호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딸 전체주의가 될수 있다. 예, 왜냐? 지금 현재 이재명이는요, 영장 기각을 계기로 해서 비명계에 대한 척결을 지금 내가 주장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 필두에 누가 있어요? 정청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명계를 갖다가 배신자로 지금 내가 낙인 짓고 외상값은 갚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이 친명계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배신자 색출 작업이 계속될 텐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비명계들하고 정면 충돌하게 되고, 이 정면 충돌의 기름질 역할하는 것이 이제 이 딸들일 텐데, 그러다 보면은 이 딸들이 한국 정치를 좀먹고 있다. 한국 정치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이 개딸 전체주의에 대한 이 반성, 의 분위기, 반성을 촉구하는 분위기, 그리고 견제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딸들의 전체주의를 올라타서 요 카드로 이거 봐라. 이러한 이재명의 민주당, 그렇죠? 이 피의자 중심의 이 민주당, 그리고 이제 딸 전체주의 중심의 민주당, 요거를 거꾸로 심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말이죠.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즉, 정권 심판론을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되지 않겠냐.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의 그야말로 비명계에 대한 이 색출 작업과 이 징계, 이 국면이 결국은 이 딸들의 전체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정권 심판론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아니냐. 이러한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딸들의 전체주의에 관한 평가는 마치고요. 전망은 이제는 조국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국이 이제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아주 신나라예요. 지금 완전히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이죠. 이 조국이가 올린 글이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네 가지,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라. 그렇지, 만약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개소이다. 그러면서 검찰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자기 털듯이,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지금 현 여권을 털어라. 이게 이제 핵심, 지금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이제 SNS에 올렸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 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즉 수사권이 네 건이나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1번이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관계인 수사하듯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다. 아니, 주가 조작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검찰에 탈탈탈탈 수년간을 털었어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이 변경 의혹,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억지 주장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괴담을 또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뭘 하라고 지금 이 주장하고 있느냐?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이 해병대 박정우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것이. 요거는 뭐냐? 박정우 대령한테 압박을 가한 것이 전혀 없다. 이건 국방부가 여러 차례 발표를 한바 있어요. 자, 가짜뉴스에 얼마나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주 뭐, 진짜 그래서 좋은군요. 빨리 가둬버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법정 구속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심 재판 진행을 제대로 진행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조국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의 차명 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라.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행 장관의 그 주식, 차명 주식, 이게 이제 일종의 이 파킹 방식으로 좀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이슈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요, 조국 장관 그 자녀 수사하듯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과장, 그리고 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하라. 그래서 최소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는 완전한 개소리다.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명색이요. 명색이, 물론 범죄자라는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되는데, 그래도 그 전에, 그래도 명색이 말이죠. 상아탑이라고 할수 있는 서울대학의 법대 교수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그 엉터리 정권에서요. 민정수석, 그리고 장관. 문재인과 뭐라고 그랬어요? 소문만으로, 언론 보도의 의혹만으로 장관을 시키지 않는 것은 이런 관례는 만들어서 안 돼. 그래서 갖다 강행해서 앉혀놓고 쫄딱 망한 게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망하고 이 정도로 국민의 분노를 느꼈다면 자성 모드, 그렇죠? 끊임없는 침묵 모드로 가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무슨 낯으로 네 가지 시기나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대로 수사하라? 수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전혀 수사 대상도 아닌 거 가지고 수사하는 얘기는 검찰의 수사력을 그렇게 낭비하는 얘기예요. 검찰의 수사력을 갖다가 소진시켜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수사 여력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수사 구조를 갖다가 싹다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과 그 일당들에 대한 수사의 칼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쪽으로 싹다 방향 전환을 하라. 이 주장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가짜 괴담을 지금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달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조국 고유 또 팬덤 있잖아요. 조국 고유 팬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이 카드는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의 반정부 투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그 반정부 투쟁에 조국도 한 숟가락 얹겠다. 그러니 나를 내년 4월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나를 써먹어라. 나를 공주를 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천용으로, 공천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대정부 선전포고에 나선 건데, 가소롭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들 말이죠. 싹다 그냥 빨리 가둬버려야 된다. 예. 요 얘기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제 총선이 가까우다 보니까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이요. 최근에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내가 이재명한테 선전포고를 했어요. 야, 너 까불지 마. 개항을 해서 까불지 말고 분당으로 와서 나고 붙어.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내놨었습니까? 이 얘기는 본인 나는 대선주자급이야. 이것도 하나 있고, 분당 갑 나는 계속 분당 갑에 출발할 거니까 나를 어디 뭐 종로 같은데 수도권 험지로 나오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공세, 이재명에 따른 공세, 이재명과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공격적인 이런 발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분당갑에 아성을 구축하겠다. 흔들지 말아라. 왜냐? 지금 안철수 의원도 지금 앞으로 2027년까지 지금 뭐 4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선거해도 3년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배지는 달고서 있어야 다 자기 대선 주자를 노리는데도 여러 가지로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설프게 지금 이제 종로 같은 데서 종로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내가 이 민주당이 쭉 하고 있다가 이번에 최재형 의원이 이제 이 탈환한 건데 오래간만에 예. 여기로 이제 차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탄의 의미도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목적용으로 지금 이제 분당갑에서 이재명이랑 붙자 이렇게 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자 그러면은 김은혜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야, 김은혜는 어떻게 되지? 이게 이제 어차피 인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김은혜 수석이 분당갑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물론 김은혜, 지금 홍보수석인데, 김은혜 홍보수석은 경기도지사 나간 게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권유 또는 이심전심 통하는 어떤 그 저기에 의해서
경기도지사를 출마한 거 아니냐. 이건 뭐다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브랜드를 갖고 나갔는데 아주 아깝게 떨어진 건데, 사실 그는 김은혜 홍보 수석의 결집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강용석 후보가 받은 표만 받았어도 충분히 진동영이를 이기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권의 분열로다가 김은혜 홍보수석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셌는데, 그래서 유승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은혜 수석을 갖다가 출마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자객공천이라는 설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또 자객공천 하냐. 이런 꼬리표가 달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예, 꼬리표. 예, 지금 자객공천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왜 자객공천이냐.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가 지난 이번에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아주 끈끈한 그런 그 관계가 아니라 조금 껄끄러운 관계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봐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의원을 빼서 이 수도권 험지다, 그래서 종로 같은 데 꽂으면 이건 자객공천 또 하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객공천이라는 꼬리표를 과연 달고 다니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뒤로 좀 공천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이제 분당 을 바로 옆에 있는 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분당 갑하고 분당 을은 바탕이 좀 다르다. 분당 을은 이미 손학규도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된 바 있고요, 2011년도에. 그리고 최근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연속 두 번이나 당선된 바 있을 정도로 꼭 우리 보수당, 국민의힘한테는 유리한 지역구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말이죠, 이 박민식 장관이 분당 갑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분당 을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민식 장관이 분당 갑으로 나오면 김은혜가 또 밀리게 되고, 또 안철수 의원이 나와도 밀리게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분당 을로 빼면은 분당 을은 우리 국민의힘에 그렇게 유리한 지역구가 아니고, 자, 그래서 김은혜 지금 홍보수석의 공천 지역구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은 뭐좀더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 카드 어디로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요것이 이제 언론에서 상당한 지금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 예, 요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앞으로도 그래서요, 이제 공천과 관련된 동향은 계속해서 수시로 여러분께 이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지금요, 지금 이제 삼성이 해외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바로 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듯이 말이죠. 요게 이제 아주 유명 이팝 가수라고 그래요. 이팝 가수인데, 이분의 이 가수 유명 팝 가수인데, 테일러 스위프트 이 콘서트장을 찾은 팬이 촬영한 이게 영상이 되겠습니다. 촬영한 이거는 이제 사진인데요, 정사진인데, 요 지금 빨간 걸로 이제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 불로 표시된 이 중앙 무대에서 이 가수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노래라니까 막 춤을 막 추고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요거를요, S23 이 울트라 이 줌으로 다가 쫙 땡긴 겁니다. 땡기니까 우측에 지금 왼쪽 빨간 동그라미 안에는 이게 뭐 사람인지 누군지 전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땡겼더니 말이죠, 요렇게 선명하게 이 가수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 영어로 써 있잖아요, 23인 울트라 모델. 요 울트라 모델 광고에 요거를 꼭 사용하라. 굉장히 이줌 기능을 사용한 거. 그래서 삼성은 이 영상을 광고로 써야 한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대박이니까. 요렇게 해서 이 팬이요, 요거를 갖다가 인스타에 올려서 지금 인스타 이 올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기가 아주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영상을요, 5일날 올렸는데 현재까지 1054만의 조회가 됐고, 149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고, 하루에 40만의 이상 조회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이폰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이 기능이 최고다. 휴대전화를 바꿀 때냐? 바꿀 때인가? 그리고 나도 같은 휴대전화를 썼는데
달을 한번 찍어도 잘 찍히더라. 이러한 댓글을 날리고 있는데요. 삼성에서 20만 울트라의 경우에는 이미 100배 중 지능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도요, 덕질 필수품으로 꼽히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해당 이런 영상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난리난 삼성 갤럭시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고 있고, 국내 네티즌들도요, 덕질은 갤럭시 필수, 망원경 필요 없더라. 덕질은 갤럭시야. 와, 성능 진짜 좋다. 이러한 댓글들이 지금 달려 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얼마만큼 대단한지 동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배 중으로 사용하니까 이렇게 이 가수의 그이 율동이 그대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해외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니까 말이죠. 지금 우주가 탄, 지금 현대차 제네시스 GV80인가요? 예, SUV. 이게 그냥 대박이 났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우주가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별도의 광고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 제네시스 GV80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주 어마어마한 대박을 쳤고, 그래서 이 현대차 제네시스 GV80 SUV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 유명 가수 덕분에 삼성 S23 울트라 모델이 엄청난 대박을 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제 연휴 때 조금 가벼운 스토리도 좀 소개하겠다 했는데, 가벼운 스토리 찾으려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별 재주가 없어서인지 찾기 어려운데, 요거는 가벼우면서도 아주 그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것으로 이제 본 방송은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요, 제가 이제 야외 촬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밤 또는 내일도 또 야외 촬영을 한번, 어디로 가서 한번 하면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릴렉스 하면서 제 방송을 보실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